오징어 게임 속 캐릭터 인형이 세워진 필리핀의 한 대형 쇼핑몰 앞. 현지인들이 극중 등장하는 한국의 전통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따라합니다. 지구 반대편 중남미에서도 연일 오징어 게임 관련 게시물이 SNS상에 올라오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지난달 17일 공개된 지 4일 만에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자국 콘텐츠가 강세인 인도에서도 이례적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9부작 드라마 오징어 게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작품이 암흑 세계를 실감나는 허구로 그려내는 방식으로 현실을 비판한다는 점을 인기 비결로 꼽았습니다. 10여 년 전 여러 제작사에서 거부당한 이야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촌의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현실에 부합하게 됐다는 겁니다. 호주 ABC는 빚 때문에 불구가 된다는 설정은 현실 세계 단면을 잘 반영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watch things that make us uncomfortable because it removes us from the problems that we're having. It's allowing you to make a decision. 한국 콘텐츠에 대한 넷플릭스의 단연간 집중적인 투자도 드라마의 흥행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넷플릭스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약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아시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인도 콘텐츠의 투자 예산 4억 달러보다 큰 규모입니다.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시각적 효과도 또 다른 인기 비결입니다. When it comes to setting, napaka-colorful. Eh, ako pa naman yung taong mahilig sa mga colorful things and aesthetic and everything. So, ayun, nagustuhan ko siya from the beginning pa lang.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춘은 한국어라는 언어 장벽이 흥행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지만 자막 읽기를 꺼려하는 미국인들도 콘텐츠가 좋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자막을 보거나 더빙으로 된 영상을 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USA Today는 연기자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극찬하며 편당 1시간 남짓의 분량임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느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There's actually a lot of hidden stuff, like features in the show itself. Like, it's very surprising. Like, I didn't actually take note of the whole details when I was watching the show itself. Only after that I realized. K-콘텐츠의 높아진 위상을 증명해낸 오징어 게임.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세계의 손정은이었습니다.